4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단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두스요, 스가랴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보아 자손 중에서는 슬라하야의 아들 엘 여호에넷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는 미가야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예야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38명이요, 슬로비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벳 자손 중에서는 베벳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나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 애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셋과 알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얄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과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것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의 그의 형제 곧 가시바의 지방에 사는 느리립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결제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하나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고 준 르비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00 20명 연대에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만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어저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학습자도 한명 나왔고, 내 한가정도 또 어저께 등록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교회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협력자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라가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니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찾고 귀환하려고 할때 제사장 가문들, 다윗 자손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빠져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이냐면 협력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협력자, 동역자를 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에스라가 이제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더니요, 제사장들은 모였어요. 근데 성전에서 수종들 사람 레위는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우두머리, 즉 목사로서 일할 사람 많은데 성전에서 보이지 않게 뭐 쓸고 닦고 그다음에 피아노 치고 아이들 가리키고 뭐 찬양대 할 사람들, 그다음에 안내위원들, 기도위원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의 개념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족속 사람들인데,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건축되어졌고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날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레인들은 빠졌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제가 볼때 아마 그들은 현실에 완전히 적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면 뭐합니까? 안락함이 있습니다.
너가 뭐가 있습니까? 안락함이 있으면 익숙함이 있다는 거죠. 익숙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가면으로 워너벨이라고 그래서요. 어? 그걸 추구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일만 아니라 우리 어떤 여가상은 꿈, 자아실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더욱더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안락함과 안주야. 레인들은 거기에 빠져서 벗어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은요. 안주함과 안락함이 편안한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신앙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며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저와 사모가 결안과 마스크와 또 주보를 가지고 다 돌았습니다.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곤하다고 주의 사명 안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인들이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자로 서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평신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는데도 모범이 돼야 되죠. 헌금하는데도 모범이 돼야 되죠. 봉사하는데도 모범이 돼야죠. 때때로는 너무 몸이 아플 때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레인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했더니요. 오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아니까요. 드러날 일이니까요. 더 헌신하고 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뭡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줘, 노력해줘. 근데 문제는 그 수고와 노력을 때려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뭐합니까?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에스라가 이또 지방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때 220명의 레인이 안락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사명자의 어려움을 포기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요, 첫 번째로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명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아,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뭐 장로나 집사가 아닌데요.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소명이에요. 직분의 소명보다도 사명의 소명,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돼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의 소명 앞에, 사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부활주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가셨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였더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파송했더니 불안한 세상 속에 파송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안락함과 안주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창립주일입니다. 온통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원과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재가복지센터와 섬기시는 수급자들과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양보호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작은도서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희 목사님, 이재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 예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